2017년 12월 21일. 기억에서 그날을 평생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형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CCTV를 확인해보면 관리인들이 불꽃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층에서 20명, 6층과 8층 사이에서 9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는 4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염이 한순간에 대형 건물을 집어삼킨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 위로 쏟아지는 불덩이를 보셨을 겁니다. 건축 당시 단열재로 사용했던 스티로폼과 천등이 불에 타면서 떨어졌던 건데요. 불길이 잡히고 난 뒤 녹담한 스티로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둘러싸고 있던 단열재, 이 스티로폼이 녹으면서 불길이 옥상까지 올라가 목재로 불법 증축한 8층과 9층까지 순식간에 태워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를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2층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의 구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화재 신고 후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곧바로 화재 진화에 나섰지만 구조대원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화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방호복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재 진압요원 7명, 구조대원 4명.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소중한 시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제천 참사를 겪은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 2018년 6월 26일,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화재. 2018년 8월 21일, 인천 남동공단 화재. 제천 참사 이후 더는 없을 것이라 믿었던 화재.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양 요양병원, 세종 아파트 공사 현장, 인천 남동공단 화재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시설, 이것도 있겠고. 아, 지금 건설 현장도 있었죠? 네. 아, 글쎄요. 찾기 어렵겠는데요. 네. 바로 이제 천장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아, 그 화재가 모두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천 화재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있는 천장에서 발화가 시작됐었고요. 네. 또 이 바람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천장 내부에서 불길이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장 단열재로 스티로폼이 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을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사용되는 단열재가 가연성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급격한 연소를 일으켜가지고 화재 초기부터 큰 이제 화재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그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들면은 건축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튀었는데 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 화재로 번지고 나서 그제서야 아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쪽에 단열재가 타들어가도 밖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니군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 소재에 따라서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좀 실험을 해봤거든요. 확인해 보시죠.